옆에 사람 보고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연구차 달에 보내졌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던 강아지는 3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열심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1년 만에 문제를 발견했는데 소변을 보지 못해서 방광이 터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소변을 못했을까 하고 또 연구를 했는데 전문가들의 발표가 달에는 전봇대가 없어서 그래서 죽었답니다. 베르벨 바르테키츠라는 사람은 마음이 상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다만 그것을 덜 상처받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안정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도 한 번도 상처받을 일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다. 상처를 받았으나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 기분 좋게 앉았다 갈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앉았다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15분 전부터 왔는데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오게 해서 임시 주차장에 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은 좋은 날씨니까 이 정도는 걷는 게 우리 몸에 좋을 거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좋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앞으로 눈비 내리고 꽁꽁 얼어붙으면 지하로 들어오고 싶어서 일찍 왔는데 왜 나를 안 넣어줄까? 차를 대고 비바람 맞으며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있어요. 열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 주관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왜 안 받느냐고, 왜 막느냐고. 지금 주차 안 하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지하에서도 모니터를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정리가 바빠가지고 못 받는다는 건데 그러면 일찍 와야 될 이유가 뭐냐? 운 좋게 어떻게 용케 잘 걸리면 들어오고 일찍 와도 재수 없으면 못 들어오고 그런데 일찍 가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느냐? 무조건 받아서 밑에 받아들여 줘야지 일찍 온 사람도 내쫓으면 되겠느냐고 내가 막 전화로 얘기를 해서 제가 다 보고 앉았거든요. 지하 주차장 지금 놀고 있는데 왜 안 받는 거야? 막 그러면서 혼돈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시정 조치할 겁니다. 일찍 오시는 분들이 우선순위로 들어오고 나중 오는 사람들은 이제 막 눈보라치고 추울 때 꼼짝없이 저 임시 주차장으로 쫓겨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여러분 다 모였을 때에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지하 주차장에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이 듣고 있으면 먼저 오는 차들 다 주차 라인에 넣고 통해도 이제 차를 주차하게 되는데 맨 밑에 2층까지 가서 회전하고 돌아와서 돌아오는 차부터 지하 1층 나가는 출구 앞에 착착착착 두 줄 석줄로 세우면 돼요. 그래도 늦게 온 사람은 맨 꽁무니 가서 지하 2층에 가서 꼬리 물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들어가는 차들 막고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질서가 문란해지고 이러면 오는 차들을 못 받고 차단기 내리고 그러고서 자꾸 억울하게 쫓아내니까 은혜 받으러 왔는데 기분 상하고 아니 나는 일찍 왔는데 안 놔주더니 늦게 온 사람 들어가네. 그러면 또 짜증 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탄원시를 지은 것 가운데 거의 다가 사울의 칼날에 쫓기면서 지은 시들입니다. 그 중에 몇 편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해서 쫓겨당일 때 써였던 그런 시편이고 대부분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왕 되기 전에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본편에 대해서 몇몇 주장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일이다, 된 후에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세상의 관원들이, 요새 말로 말하면 공무원들이 바른 행정을 하지 못했고
나라를 바로 이끌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시에서는 땅 위의 권세자들과 의로우신 하나님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의 머리에 내려지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라와 백성이 안정되고 평화로울 수도 있고,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워서 백성들이 고생하고 나라가 쇠퇴하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시에서 사악하고 타락한 관리들, 특히 불의한 재판이 만연하는 사회에서 서슴없이 불법을 행하는 관리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는데 행실이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다윗은 관리들, 즉 공무원들이 잠잠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사실 관리나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의로서 국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명감과 본분입니다. 적어도 내가 이 시대에 공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사명감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무, 자기의 위치, 자기의 역할을 아는 것이 이게 본분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공직에 그리고 높은 자리에 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당시에 이런 일에 대해서 관료들이, 지도자들이, 공직자들이 부패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박해당할 때 공무원들은 불의 앞에 잠잠했습니다. 물론 앞장서서 불의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불의를 행할 때 관리들은 침묵을 하였습니다. 입을 다물고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악을 옹호하고 동조하며 지지를 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악에 가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불의와 부정과 부패 앞에 입을 닫고 있다면 성도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요, 성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법적 용어로 이런 걸 방조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악을 무기라는 행위들, 이것은 방조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국을 방문해서 그는 교포신문과 인터뷰한 기사를 접하게 보고 계약을 금치 못하며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동성애법이 아시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정됐으면 좋겠다. 다만 워낙 반발이 심하고 기독교가 있는 한 어떤 운동하는 세력들이 자꾸 이걸 조장을 해서 운동을 해서 그러면 정치인들도 꼼짝 못하고 통과시킬 것이다. 이게 그의 발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바로 서울시로 전화했습니다. 전화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시당 직통이라고 그러지만 시당이 받을 리가 없죠. 비서관이 받는데 내가 박원순 시장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라 인륜을 다 거스르고 나는 기독교 목사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패역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에 앉아있으니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권 후보군에 오르는지 참으로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막 그랬더니 열심히 변명합니다. 뭐 본인과 상관없이 매수금이 잘못된, 그럼 당신들이 해명을 하라. 신문에다. 다 구구한 변명이고요. 그 하는 짓거리가 서울시 지금 인권조례 한다고 하는 거 보면 전부 표를 의식해서 변명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진위가 뭔지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데 한국교회가 입을 닫고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멸망시키고 말 거예요. 이런 상황에 목사들이 입을 닫고 있다면 하나님은 진노하고 말 거예요. 이게 다 방송으로 나가요. 들으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흥하게하고 매년 부흥시켜주시고 풍년들게 하고 했는데 이런 걸 모르고 지금 마구 날뛰고 있어요. 저는 조금 전에, 제가 절대 주일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일부러 넣고 왔습니다. 일부러. 우리 한국교회 언론의 실무자들한테 급히 문자가 왔어요. 샬롬, 고생하셨습니다. 긴급한 일입니다. 김재환 PD가 제작하여 시사회를 전국적으로 여는 쿼바디스 영화가 미칠 파장이 심각합니다. 한장총에서 시사회를 여는 메가박스와 CGV 회사와 문광부 영상물 등급심사위원회 기독교 모함과 종교 편향에 대해 상영금지 항의 공문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나가서 한교안 한교총 주요 교단에게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 개혁 외치는 놈들이 교회를 허무는데 앞장서고 있고, 어디 천주교나 불교를 함부로 이렇게 다룹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만신창이가 되고 갈릭갈릭 찢어져가지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세력 앞에 잠잠하고 있다면 사람 좀 모이면 뭐합니까? 사람 좀 끌어모아가지고 돈 좀 나오면 뭐합니까? 나는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가슴에서 치미는 의분을 가지고 침통함을 금할 길이 없어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원스타로 진급한 사람들 별들의 축제, 별이 빛나는 밤에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원스타로 진급한 사람이 40명입니다. 그 축사를 또 한 분이 맡았는데 바로 김국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스타 된 거 하나님의 뜻인데 절대 술 먹지 마세요. 자기가 어느 사단장 재임 시절에 축복기도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만, 가보니까 진열장에 양주들이 쫙 진열됐더래요. 보따리 서면서 나는 이런데 축복 안 빈듭니다. 사단장 이렇게 술꾼이고 술 갖다 장식해놨는데 이런데 복 빌지 않습니다. 갑니다. 이거 다 치우고 복빌물 받든지 어떻게 결단하십시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알았습니다. 참모장으로 해서, 야, 이거 전부 다 갖다가 당장 연대장, 대대장 다 나눠줘버려. 그 뒤에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포스타하고 국군 최고의 위치까지 오를 정도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사단장은 술 먹지 말라고 술 끊으라고 그랬더니 말 안 듣더니 술 때문에 망해가지고 별 떨어지고, 그러면서 별 한 개씩 다른 준장들에게 당신들 술 먹지 말라고. 나는요, 그 밤에 내려오면서 엄청난 자책과 충격을 안고 내려왔어요. 저런 분들,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던 1세대 목회자들이 이제 은퇴, 다 교회를 떠났고, 2세대 목사들이 한국교회를 물려받았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안중에도 없고 인간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에 타협하고, 이제는 강단에서 진리가 바로 선포될 수 없는 세상, 적당히 타협하고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연출해야 되는 이 목사가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한숨스러웠는지, 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차 타고 내려왔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쇠퇴일로에 들었다고 탄식들 하면서도 바른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지 않고 진리가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걸 원치 않는 목회자 나를 포함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너는 지금도 끓어오르는 가슴, 무거운 가슴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담아 오늘 오후 1시 30분에는 우리 아이들 다 가족회의 소집해서 비상소집, 그 중에 하나가 지적하려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은, 딸아 사위야, 너희가 애 낳아서 키우기 바쁘겠지만 그렇다고 밤예배를 그렇게 도외시해서 되겠느냐? 틀림없이 아빠 애 키우고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평화롭고 여유롭고 하는 상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안타깝게 호소하셨어요. 믿음 없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탄식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어려운 환경과 모든 상황을 극복할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령 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농락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세요. 에스겔 33장 7절로 8절에 복음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내 백성에게 경고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값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거니와, 너희가 전하지 않아서 이 백성이 나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못 들어서 여기 왔습니다 하면 그의 피값을 너에게 물겠다. 이게 에스겔 37장 7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이걸 직역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쳐야 하는데, 그것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있지만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거역한 자에게는 심판이 일 것이다. 그것은 자기의 불신앙으로 자기가 심판받은 것이거늘, 하지만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 듣지 못하게 했다면 그들의 죄, 그들의 멸망의 피값을 너희에게서 찾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잠잠하다는 말은 벙어리같이 전적으로 말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오늘날 현대 목회자들이 벙어리가 됐습니다. 단호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 돌리고 도망갈까 봐, 성도 몇 사람이 잃을까 봐, 그게 중요할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형제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다면 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관리들이 강포를 행한다고 꾸짖고 있어요. 어떤 관리들은 침묵했지만 어떤 관리들은 적극적으로 죄악에 가담을 했어요. 2부 예배 때까지도 이 주부가 없었는데 보라고 갖다 놨네요, 아까 얘기했더니.
그때까지 나는 주보 없이 제가 외쳤으니까요. 뭐를 외쳤느냐? 기도 순서 담당자들이 배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뭐 누가 알게 뭐야? 그까짓 건 뭐 너도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건데. 그래서 요 고약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날까지 주보원과 마감되기 때문에 주보 작성하는 부목사에게 나한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대표교들 위해서 준비기도 했습니까? 물어봐라. 그래서 안 했으면 고 밑에다가 이분은 일주일 동안 준비기도가 없어서 기도단에 설 수가 없음, 이렇게 표기를 주보에서 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잡아야 해요. 그런 사람들 목사 비평하고 원망하고 등 돌릴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짱 부리지 말고 겸손하세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목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좋게 하는 일 아닙니까? 이걸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못 듣게 해요. 마귀는 원래 거짓 아비예요. 그래서 이 마귀들은 우리의 귀를 막고 생각을 어둡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때도 이미 마귀는 거짓만 시켰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도록 했어요. 그래서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계속 도전하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이런 아주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2절로 3절에서 모태에서 태어나면서 악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심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심에 악을 행한다는 말씀의 뜻은 계획된 악을 의미해요. 노골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 악한 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어느 새가족 신방을 갔어요. 이분이 예배 마치고 울먹이면서 제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어머니가 권사님이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런데 이 교회 저 교회 가보지만 와닿는 교회가 없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무 감동도 감격이 없어서 나는 교회하고 안 맞는가 보라고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미국에 살다가 다시 돌아와 신앙을 일정 기간 중단하고 이러다가 잘 나가던 사업, 꽤 많은 재물을 모았었지만 부도 나가서 싹 달아나버리고, 그러고서 이제 너를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피해 끼칠 수 없어서 다 정리해서 한 푼도 피해 주지 않고 정리하고 났더니, 목사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 새 들어 사는 이 집이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행복해요. 목사님, 저는 기뻐요. 그러면서 그분이 울먹이면서 그랬어요. 돈이 있고 형편이 넉넉할 때는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고 감동이 없었는데 수원에 오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교회가 명성교회였었는데 여기 동네가 아닙니다. 메탄동이에요. 그래서 명성교회를 가리다고 갔는데 목사님 처음 예배 참석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저는 지금 만족하고 행복하답니다. 저는 그 말 받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재물은 잃었지만 믿음을 얻었지 않습니까? 세상 것은 잃었지만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복구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해요. 요한계시록 3장 6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지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인간의 말로 듣고 목사의 말로 들으니 변화가 없어요. 바뀌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결국에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20절에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 죄덩어리 이것이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철저하고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탄식하기를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함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기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주님, 개척교회 초심을 잃은 이 목사 용서해달라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던 그 초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 남부러울 만한 교회를 이룬 것 때문에 초심이 다 사라진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는 그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자성해야 돼요.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밖에서 비난 안 해도 공격 안 해도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요. 이단들이, 안티들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소용없어요. 바로 이런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힐 때 인간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4절 말씀에 마치 뱀의 독과 같은 악독을 뿜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부패한 관리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입니다. 비록 본시에서 다윗은 부패한 관리들을 꾸짖고 있지만 이 말씀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대한 성령의 경고요, 탄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과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은총에 힘입어서 말이에요. 정령 이런 변화의 역사,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역사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결단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6절로 10절에서 자신을 해치려는 온갖 악의를 일삼는 당시 관리들이 일순간에 세상에서 소멸되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예언적 선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부의 관리를 세워주시면 당신의 공의로운 뜻을 집행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들은 주의 공의로운 성품을 따라 이 땅에 주의 나라와 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직자는 백성으로부터 존경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에 복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 하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싫어도, 나는 불편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아멘하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보십시다. 교회가 이 세상의 등불이 돼야 되고 성도가 이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면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함이 마땅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적 직책에 대해서도 충성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국가가 준 것이요, 나아가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공적인 책임이 무엇인지를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 시대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적인 책임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대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호세아 12장 6절에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6절로 10절의 표현처럼 결국 악인의 계획은 물거품처럼 되고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아모스 5장 24절 말씀대로 다 함께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주님의 자녀여 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시대 이 땅에 존재케 하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세워진 우리 수원명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계획 앞에 순응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새롭게 변해야 되고 이 백성이 새롭게 변하여 고침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들이 각자의 주어지는 삶의 영역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외면하는 교회라면 숫자 불리면 무슨 의미가 있고 돈이 많이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교회,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작지만 큰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되는 목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